시작하겠습니다.
가르니델리의 두 번째 아니죠. 사실 예전에 한번 하고 작년에 하고 올해 이렇게 하게 됐는데, 작년에 제가 내한하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홍대 무신사 이런 데서 했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가르니델리 내한이 오늘이라는 포스터 보고 뭐야? 나를 몰랐어. 이럴 수가. 근데 제가 그날 다른 공연을 예매를 해뒀어가지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마침 이번에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전야제에 출연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네, 주최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르니델리아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노래는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저희 공연 앞두고 DJ분들도 계시고 뮤직비디오 틀어주셨잖아요. 다 어디서 들어본 노래 같지 않나요? 왜냐면 들어봤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라라는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데, 다음 10월 27일 공연에서 과연 해줄지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발. 네,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10월 27일에도 꼭 다시 만나길 바라면서 저희 공연도 계속해서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시작!
저희가 이번에 일본 투어를 일주일 정도 다녀와서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리허설 끝나고 같이 여기 낙상공원이라고 여기서 한 5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굉장히 경치 좋은 이렇게 옛날 성곡터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밤이 늦었으니까 위험한데 다음번에 대학로 오시면 여러분들도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혜림, 아 저희 베이스 혜림입니다. 혜림은 오늘 대학로에 처음 와봤대요. 그래서 대학로에서 뭘 하면 좋은지 이따가 이벤트 끝나고 혜림 마주치면은 하나씩 알려주시면 기쁘겠습니다. 다프네는 대학로 오면 뭐 했어? 라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물을 원치 않아서 멋있다. 아유, 등산 갔다 와서 다프네 씨 마이크는 없지만 대학로 오면 뭘 하면 좋은지 크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학로는 날씨 좋을 때 오셔가지고 술 한잔 하시고요. 대학로 올라가셔서 사진 찍고 그렇구나. 한잔 하고 올라가야 돼. 했어? 왜? 어? 한 번 했어? 한잔 안 했지. 공연을 해야 돼. 네, 저희는 무난하게 피자를 잘 먹고 왔습니다. 무난하지 않았어. 그런가? 엄청 맛있었어. 네, 굉장히 맛있게 피자를 먹고 왔습니다. 피자를 맛있게 먹고 온 저희는 미스로페드 코토바이고요. 오늘 저희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메스록이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들은 보통 4분의 4박, 8분의 6박 이런 음악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 저희 오늘 들으신 곡 중에는 8분의 13박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8분의 7박 정도는 해줘야 아 이제 조금 재밌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르인데 네, 여러분들의 뇌 발달을 굉장히 도와드리는 음악이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새로운 싱글 일본어 버전이 하나 나왔는데 그거 이따가 마지막에 들려드릴 거니까 그것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음 곡은 저희의 굉장히 평이한 4분의 4박으로 가지만 중간에 4분의 5박이 나오는 쪽빛 물색이라는 곡입니다. 가사가 굉장히 아름다우니까 여러분들 다 이렇게 가사를 눈여겨 가사를 어떻게 눈여겨보지? 공감 같죠? 네, 눈여겨 가사를 귀여겨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존재를 위해
감사합니다. 어느새 저희가 마지막 공만 앞두고 있는데요. 이거 다 10월 27일 가르니델리아 공연 빨리 오라는 수작이니까 다들 그날 공연장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내기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러머의 멘트를 준비했습니다. 드러머를 박수로 모셔볼게요. 민성이야.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안 오랜만인가요? 저희 이제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공연을 하고요. 10월 25일에 이제 곧 저희의 대명절이 다가오고 있죠. 할로윈. 그래서 할로윈을 기념해서 주술회전 코스프레를 하고 공연을 할 예정이고, 심지어 그걸 위해서 특별한 곡도 준비를 했어요. 많이 네, 많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저희의 주술회전 코스프레 많이 기대해 주세요. 10월 25일 피아노 슈게이저와 함께 해방촌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29일 인천 아직 공지가 안 올라왔죠. 이게 네, 제대로 안 올라왔어요. 10월 29일에 인천에서 버스킹을 할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버스킹이니까 또 평소랑은 다른 재미가 있을 거고요. 저희가 또 버스킹을 위한 맞춤 노래들을 준비해 갈 예정이니까요. 뭐야, 뭐 장범준 하는 거야? 아니 그런 거 말고 이제 어쨌든 네 그렇게 남아있고요. 국내 공연은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저희가 대만으로 갑니다. 대만 11월 2일 춘랑 음악 페스티벌에서 무려 저희가 존경하는 나카시마 미카 선생님과 함께 그럼 그분과 같이 공연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페스티벌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공연한 거지. 네, 그런 페스티벌이 있으니까 대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는 멕시코로 떠납니다. 멕시코에서 약 한 달 동안 이제 투어를 또 할 예정이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멕시코에도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다녀와서 뭐하죠? 제일 중요한 거. 그러고 다녀와서 이제 12월 5일에 혜리 생일입니다. 아, 제일 중요한 거. 아직 아니지만 어쨌든 네, 그렇고요. 12월 6일에 저희의 진짜 오랜만에 올해 초에 하고 이제 연말에 한 번 더 하는 저희의 단독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오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가장 중요한 가르니델리의 내한 공연이 이제 오후 4시에 무신사 게러지에서 펼쳐집니다.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하실 수 있고요. 저희도 뒤에서 이렇게 막 손을 흔들고 있을 예정이니까 같이 그 반짝이는 응원봉 집에 숨겨놨는데 그날 꺼내려고요. 저의 전 직장이 이렇게 드러나고. 참고로 이거는 보치더락 기타입니다. 정말 기대된다. 그러면은 저 이제 마지막 곡 하고 내려와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또 이제 DJ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에서 엄청 부르고 있었어요. 와 이 노래가 나온다. 이러면서 Sorry. 벌써 아직 마지막 부르니까 아직